내가 뭘 먹을 걸 갖고 왔는지 보여드릴게요. 내가 이걸 엄청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이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맞아요. 한빈이 정답. 이거를 너무 먹어보고 싶었어. 아니야, 먹는 거 아니야. 자. 아니야. 엄마 얼굴이 안 보이잖아. 이 먹방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안녕하세요. 깡나예요. 오늘의 수줍은 첫 번째 먹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어렸을 때부터 뒷북을 잘 차가지고 쿄오젤리를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맛있다는 사람도 있고 뭐 주인수 때문에 맛없지만 맛있게 먹는다는 분들도 있고 의견이 좀 많이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로 깠습니다. 이 냄새는 그거 알아요, 여러분? 청포도 사탕? 그 냄새 나는데?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포도주스 냄새랑 똑같습니다. 이 촉감이 너무 궁금했어요. 빔. 어? 어? 이것들을 짜잔. 이걸로 되겠지? 먹어볼 거야. 이걸 그냥 이렇게 터트리면 되는데. 뭔가 그거 알아요? 이제 막 터트리려고 하는데 풍선 끝까지 막 이렇게 주물러도 안 터질 때 그 긴장감. 우와. 이거 봐요. 자, 문장 냄새 맡아봐. 맛이 어때? 괜찮아. 한식군데 뭐. 일단 한번 드디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돼. 빡. 응? 고무 껍질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고무에 쌓여져 있거든요. 풍선에 이렇게. 이것 때문에 고무 맛이 조금 이게 뱄다 젤리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전혀 안 뱄는데? 너무 맛있는데요? 다시 하나 더 깨서 먹어야지. 이게 뭐 단점이라면 단점이 이게 터지는 거다 보니까 이 고무 껍데기가 어디에 붙어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막 유튜버 분들이 막 신기한 거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제가 색종이, 먹는 색종이 그것도 먹어봤고 팝핑보바도 먹어봤는데 이게 제일 맛있어. 이게 여러분 단점이 이겁니다.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이게 뚫기가 참 힘들어요. 어? 집안에 이쑤시개 없는 집안이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포크가 제일 날 것 같아서 포크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막 도망가요. 아니야 뭔지야. 아니야 엄마 방송 중이라고. 엄마 방송 중이야. 나와. 잠시 먼지 광고 보시고 가겠습니다. 의지의 깡나 할 수 있다. 됐다! 됐다! 확실히 이거 맛있어요. 이거 맛있다. 나는 유튜버 해달라고? 알았어. 유튜버. 한 6개 남았는데 이거를 뒤로하고 제가 먹을 거는 이 드라큘라 젤리. 이게 택배 온 지는 한 며칠 조금 됐는데 제가
여러분들 있을 때 닦아서 먹어보려고 먹진 않았는데 그때 편집자가 저희 집에 있어가지고 편집자 친구한테 한번 줘봤었어요. 근데 그렇게 맛있는 건 아닌데 한 두세 개 집어먹더라고? 트롤리 건데요. 드라큘라 이빨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이걸 어떻게 놀아야 근데? 솔직한 먹방 깡 나는 전 이거 맛없습니다. 너무 맛없어요. 뭔지야? 이거 냄새 맡아봐. 근데 계속 씹다 보니까 첫 맛은 진짜 별로거든요. 되게 엄청 인위적인 맛이 엄청 심하고 식감이 꼬들꼬들한 마시멜로? 먹다 보니까 그냥 딸기 젤리, 마이구미 같은 젤리 말고 약간 포실포실한 젤리도 있죠. 난 별로야. 또 뭐가 있냐면 짜잔, 눈알 젤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트롤릴 거예요. 아, 되게 궁금해요. 이게 지금 그림 같거든요. 이 실핏줄이? 이게 그림 같은데 이거를 껍데기를 벗겨내면 어떻게 될지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먼저 까볼게요. 어? 우와, 이거 봐요. 이게 벌어지는데 소리. 아, 그냥 이렇게 하얀색이네요, 까면? 오, 되게 말랑말랑. 오, 진짜 마시멜로 같다. 뿌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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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잉. 진짜 엄청 말랑말랑해요. 눈알 맛있다. 저는 맛있어요. 그 안에 잼이 있나 봐요, 진짜. 엄청, 진짜 상큼한 잼이에요. 우리 트로피카나 음료수 먹으면 막 엄청 상큼한 것들 가끔씩 있잖아요. 그런 거? 눈알은 맛있네. 지금까지 맛있었던 거는 저는 쿄오젤리가 무난하게 제일 맛있었던 것 같고 이거는 되게 맛이 진해요. 와, 이거 잼만 먹으니까 엄청 시다. 엄청 쉬어요, 이거. 이게 벌어진 김에 안에 좀 보여드릴게요. 우와, 안에 이렇게 잼이 있어요. 오, 피가 굳기 전에 빨리 먹어버려. 확실히 잼만 먹었을 때는 엄청 시기만 한데 이 젤리랑 같이 먹으니까 잼이 감칠맛 하는 그런 역할? 이런 이 옆에 이 흰자 이것만 먹어보면 그냥 삼삼한 달콤한 그런 마시멜로 젤리 같아. 어? 흘렀다. 안에 있는 게 되게 맛이 강해가지고 흰자랑 같이 먹는다 한들 맛이 세가지고 엄청 앉은 자리에서 막 다섯 개 이상 못 먹을 것 같아. 그리고 대망의 지구 젤리. 지구를 뒤흔드는 깡다가 될 거야. 이게 맛 별로래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생긴 건 눈알 젤리랑 똑같네. 됐다.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구 이 모양이 그냥 투명한 케이스에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는 그냥 파랗네. 뭔가 귀엽다. 스머프 같아요. 지구 젤리 안에도 이렇게 잼이 있나 봐요. 뭔가 냄새가 엄청 신냄새가 났어. 한번 반으로 갈라볼게요. 이렇게. 우와, 여러분 지구에 내 핵이 흐르고 있어요. 약간 이게 이렇게 갈라서 이 안에 이렇게 단면을 보면요 스펀지 같이 생겼어요. 스펀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냄새 맡아봐. 너가 싫어하는 냄새야 딱. 어머, 너 신 거 싫어하잖아. 유튜브들 이거 왜 먹지? 눈알 젤리보다 셔요. 저는 맛없는 먹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 맛있는 것만 맛있게 먹기 때문에 편집자야 미안하다. 더는 못 먹겠다. 요새 유행하는 젤리 중에는 쿄오젤리가 제일 맛있다.
지극히 제 개인 의견이에요. 어, 깜짝이야. 우와. 헐, 대박. 이런 현식 오빠가 왔네요. 이거 사들고 왔어요. 오빠를 하나씩 먹어보라고 해야겠다. 뭐를 먹고 싶어? 뭔가 지구가 뭔가 끌리긴 하네. 지구? 신기하게 생겨서 그지? 이거 먹어. 맞네. 이씨. 아, 사기잖아. 까니까 지구 없어졌잖아. 이렇게 있다가 이 뚜껑을 떼니까 떼니까 그냥 해왕성이네. 해왕성 먹어봐. 내가 타노스요. 지구를 통째로 지금 반을 날려버렸어. I am 슈퍼맨. 야! 왜 말해줘? 왜 말해? 응, 안 돼. 안에 뭐가 터졌어. 뭐가 나왔어. 맛있지? 하나 더 먹어. 이번에 안 먹어. 아, 안 먹어. 안 먹어. 아, 이거는 좀 달달해. 아예 안 먹어. 아, 달달해. 아, 달 안 먹어 그냥. 와! 한번 먹어봐. 아, 네가 먹어. 어, 5,900원 감사합니다. 현식아, 누날도 먹어라. 반반 먹자 그러면. 그래. 깔끔하게 반반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반 가를게요. 아, 반입니다. 하나, 둘, 셋, 한번 먹는 거야? 하나, 둘, 셋. 달지? 왜 울어? 왜 울어? 울지 마. 맛있겠지. 맛있겠지. 야, 그러다 한 입만 먹자. 두 개 남아 있잖아 여기. 우유에 담가버린 딸기랑. 내가 먹고 싶은 것들이 아니잖아. 한 입만, 한 입만, 한 입만. 한 입이 아까워? 동생한테 한 입이 아까워? 아니지? 딱 한 입만 먹어. 한 입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한 입만. 한 입만.